건데 뭐 끔찍스러워 보이긴 해도 이거 우리 가진 떡볶이랑은 너무도 다른 모습 아닌가요 이거? 일반적인 떡볶이는 말랑한 떡과 매콤달콤 자작한 국물이 어우러져 그야말로 국민 간식의 비주얼을 자랑하는 게 당연지사인데 수분기 하나 없지만 솥에서 달달달달 볶아져 또 다른 맛을 기대하게 만드는 다리뼈 떡볶이 그중 가장 으뜸은 기름떡볶이라는데요 국물이 없으면 떡볶이가 아니잖아 떡볶이잖아 국물이 없으니까 국물이 없는 거를 볶으니까 떡볶이야 전국적으로 없는 떡볶이 유일무이한 다림표 떡볶이를 만드는 법 일단 잘 데우는 떡에 간장을 부어 간을 맞추고 빨간 떡의 비밀 양념을 넣어주는데 그 정체가 궁금합니다 빨간 소스 고춧가루 소스 고추장처럼 생겼어요? 소스를 만들었고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만드신 거예요? 그럼 고춧가루 여기다 그냥 부어? 고춧가루 소스만 만들어 그것만 들어가요? 그것만 들어 지금부터 그걸 보여주시면 되겠네요 고춧가루 소스 해놓은 거 있어요. 해놓은 거 말고 막 만드는 거 보여줘요. 만드는 걸 점치를 못 보지. 그걸 보여줘야죠. 그걸 보여주면 안 되지. 헤헤, 부탁드립니다, 달인. 오랜 시간 설득 끝에 달인의 레시피가 공개됐습니다. 제일 밑바탕이 되는 재료는 바로 진간장. 이때 중요한 것은 전기 밥솥에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인데요. 설탕과 다진 마늘, 썰어놓은 파까지 넣어둔 후에 잘 섞어주고 나서야 대박의 비법이 등장합니다. 내가 제일 중요한 게 쓰는 게 이게 액젓이거든. 액젓. 액젓? 무슨 액젓? 뭐 무슨 액젓도 있냐? 액젓이라고 액젓인 줄 아니 무슨 액젓인데요? 멸치 액젓. 떡볶이에 무슨 멸치 액젓이 들어가? 그것도 비법이잖아. 그렇죠, 그렇죠. 이 모든 재료가 다 들어간 간장 소스에 이제 매콤한 맛을 위한 고춧가루를 두 번 크게 덜어 넣어주고 간장 양념과 잘 섞일 수 있도록 골고루 개어주는데요 어허 이제야 다림표 양념장과 비슷해 보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하나는 남았어 잘 개어준 양념 통째로 전기 밥솥에 쏘고 지금 닫죠 캬, 그래 선택부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성껏 만든 양념장을 밥솥에 넣어서 30분간 쪄내는 것이 다림표 대박 포인트 고춧가루 냄새 안 나 그래서 맛있게 해서 손님들한테 주려고 그냥 나만 비법이야 그게 얼마나 찌세요? 그건 내가 알아서 하지 그것까지 갈 테지는 뜨거운 열기에 의해 각각의 양념이 끈적끈적하게 어우러진 모습 이 작업을 거쳐야 떡과 버무렸을 때 양념이 더 잘 입혀진다고 합니다 비법 다 가르쳐준 거야 이렇게까지 다 봐보여줬으니까 이제 다 공개해준 거야 그래서 이제 다 가르쳐줬으니까 남은 거는 그냥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내가 숙제 내주는 거니까 정성껏 만든 다림표 양념에 1시간가량 떡을 재운 후 볶아야 최상의 맛을 선사한다고 하는데요 번거롭지만 변함없는 조리 비법을 고수하는 것이 진정한 다림표 노하우라고 합니다 그럼 회원님 이 양념 맛을 정확하게 아세요? 알지 여기 조금만 뭐 섞어도 알아요? 딴 사람이 섞으면 내가 그 맛을 보면 알겠지 다른 걸 조금 섞을게요 할머니가 만든 양념을 찾으시면 돼요 맘대로 해봐 절대 미각을 고수해온 맞춤 미션 그럼 뭐 하는 거야? 시작부터 그 보스가 대단하신데 하려면 빨리 해봐 다섯 개의 잔에 달인표 양념장을 똑같이 넣는 제작진 이 양념에 다른 재료를 섞어놓고 그 중에 달인의 간장 양념을 고르면 미션 성공 일단 달인의 눈을 가린 후에 각각의 잔에 서로 다른 재료를 첨가하는데요 사이다, 간장, 물, 이온 음료를 한 방울씩만 넣었습니다 오로지 이번의 컷만 순수한 달인의 양념인 셈 준비된 잔 앞에 달인이 자리 잡고야 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스포이드로 한 방울씩 찍어 달인에게 맛보여주는 제작진 한 방울씩만 섞어 맛의 차이가 크지 않겠지만 자신의 양념을 찾기 위해 미각을 곤두세우는데요 단 한 방울만 맛보고 맞춘다면 정말 대단한 일인데 할머님이 만드는 건 몇 번째일까요? 2번 네? 2번 응 왜? 맛이 내가 만든 거니까 똑같네 약간 싱거운 것도 있고 조금 다른 것도 있고 그래 2번? 응 정답! 이야 달인 대단하셔요 어떻게 맞추셨대? 첫 볶아는 좀 달고
딴 거보다 좀 강하잖아, 우리 게.